27일 새벽부터 부산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침수, 정전,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부산은 203.5mm의 강수량을 보인 가운데 대연동 210mm를 비롯해 남구, 수영구, 영도 등 해안 지방에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국지성 집중호우는 남해상을 따라 유입된 스증기가 강한 비구름대를 형성한 부산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바람에 오전 9시 30분을 기준해 14곳의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 4곳이 통제됐습니다. 지금 대기 불안정에 의해 부산을 비롯한 경남 해안 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부산은 202.5mm가량의 강수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지대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침수 피해도 늘면서 각 지역 소방서에는 배수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뢰로 인해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부산 지역 곳곳에서는 순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일보 이남영입니다.